최종 본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4월 5일. 서둘러 집을 나서는 대학생 인디게임 제작팀 윤병준 팀장. 오늘 그 게임 창조 오디션 쪽에서 주최를 해주는 기획 멘토링이 있어서요. 멘토링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그가 향한 곳은 한 유명 게임 회사의 사무실. 오늘은 이곳에서 게임 개발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게임 기획 담당자와의 첫 번째 멘토링이 있는 날. 네, 하다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. 그리고 그 외에 프로그램 기획까지 해서. 아직 전문적인 게임 개발 경험이 없는 학생에겐 좀처럼 얻기 힘든 기회.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. 오늘 주로 얘기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의 기본적인 틀들은 완성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앞으로 게임이 좀 더 길게 생명력을 가져가고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고요. 바쁜 업무 시간을 쪼개 진행되는 멘토링이지만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해주는 강민구 멘토. 일정을 좀 더 확보히 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뤄낼 것인지 또 수익은 어떤 방식으로 취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것 같아요. 이번 게임 창조 오디션의 경우 완성작을 제출해야 했던 기존의 오디션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. 또 이런 멘토링 과정 등을 통해 게임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본선 진출을 위해선 꼭 통과해야 하는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.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100만 원의 초기 개발 자금 모금에 성공해야만 본선 진출이 가능합니다. 펀딩 하루 만에 목표 금액의 200%를 달성, 순조로운 출발을 한 콰트로기어 팀. 15년 경력 베테랑 게임 개발자 두 사람이 뭉친 팀답게 여유로운 모습인데 기존 메이저 게임 업체에서 게임을 개발할 때와 비교하면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을 만들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두 사람. 이번 오디션이 두 사람에게는 큰 응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. 일부만 저희만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공개를 했을 때 매우 반응이 매우 특이하다, 보지 못한 것 같다, 이런 스타일로 만든 거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반응을 많이 드셔서 많이 해주셔서 더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하게 되었습니다. 콰트로기어 팀 사무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본선 진출 10팀 중 유일한 대학생 팀, 크림즈의 윤병준 팀장인데요. 본선에서 경쟁을 펼쳐야 할 두 팀이지만 이런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. 그러니까 슈팅처럼 보이지만 기본 궤도 런 게임이에요. 학생분들 게임 같은 걸 보게 되면 좀 이제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부분이 기대가 돼가지고 좋은 부분이 있고요. 전문가는 이렇게 게임을 만드는구나 하는 분위기에 좀 도취된 것 같습니다.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온 최종 결선. 크림즈 팀을 만나기 위해 이들이 재학 중인 대학교를 찾았는데요. 뭔가 심각해 보이는 세 사람. 주기로? 지금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플레이해본 결과 게임이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이 있어서요.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되게 재밌는 이벤트를 겪을 수 있는 보너스 모드를 추가하려고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동갑내기 친구 세 사람이 함께 게임을 개발하다 보니 이렇게 의견 충돌로 싸우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럴 땐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고. 예, 정해놓은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. 각자 의견이 다를 때는 서로 그 자신의 의견이 깨질 때까지 서로 주장을 해서 그 주장이 깨지면은 예, 받아들이기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게임이 훨씬 더 그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. 신세대답게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펼치고 그 과정을 통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. 그럼 이번 배틀의 승자는 누구일까요?